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트릭 실력 향상을 도와드릴 프로페서 모에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푸쉬앤밴드인데요. 이 푸쉬앤밴드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오를 쏠 줄 아셔야 돼요. 오를 쏠 줄 아셔야 푸쉬앤밴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첫 번째 영상 블루오를 꼭 정독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제는요, 푸쉬앤밴드. 이 푸쉬앤밴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차이점, 두 번째로는 푸쉬, 세 번째로는 밴드예요.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차이점, 이 둘이 뭐가 다른가, 푸쉬앤밴드가 뭐가 다른가,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푸쉬는 밀다, 말하자면 어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오를 날려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오를 쏴준다, 날려준다. 그리고 이제 밴드는 두 번째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오를 가져간다, 방향을 바꿔서 오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방향을 바꾼다, 혹은 오를 트릭을 시작하기 전에 오를 늘리는 행위, 방향을 바꾸거나 오를 늘리는 행위, 이 두 가지를 밴딩이라고 해요. 밴드. 두 번째로는 푸쉬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 푸쉬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예시 영상만 한번 보고 올게요. 네, 예시 영상 보고 오셨듯이 푸쉬는 내가 원하는 방향 혹은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오를 날려주는 행위를 말해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밴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밴드는 무엇이냐, 오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거나 내가 트릭을 시작하기 전에 오를 늘려주는 행위를 말해요. 예시 영상 한번 보고 오실게요. 네, 예시 영상 보고 오셨죠? 아까 영상에서 오를 올렸잖아요? 혹은 오를 방향을 바꿔서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가져갔죠? 그리고 내가 트릭을 하기 편한 위치로 오를 가져가는 행위, 그리고 트릭을 하기 위해 오를 늘려주는, 이 세 가지 행위를 밴드라고 해요. 자, 그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배워보셨고요, 이제 디테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이제 푸쉬와 밴드의 디테일에 대해서 알아보실 건데요, 자, 이 푸쉬와 밴드는 동일하게 타이밍, 손모양, 반경, 이 세 가지 요소가 순서대로 들어가면서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로 타이밍. 타이밍이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오가 잘 나가는지 확인하고 미세요. 푸시던 밴드던 오가 나가는 걸 확인하고 미신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오는 무조건 나가신다 생각하시면서 동시에, 거의 동시에, 아까 예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거의 동시에 타이밍에 밀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손모양. 항상 쭉 펴져야 돼요. 벌리시거나 좁히시거나 상관없어요. 항상 오와 수평으로 두세요. 그리고 세 번째 간격은, 오와 손은 항상 일정한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오와 너무 가깝다면 오가 깨질 수 있고, 오와 너무 멀다면 손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죠. 이 간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통하셔서 여러분들만의 간격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네, 이제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푸쉬와 밴드 각각이 가지는 특징을 알아보시기 전에 이 밴드에 대해서는 밴드가 가진 디테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푸쉬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푸쉬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푸쉬는 밀어서 던진다, 밀어서 쏜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푸쉬를 연습하실 때는 손을 처음에는 입 옆에 두고 연습하시다가
나중에 이 푸쉬가 익숙해지시면 편한 위치에, 손을 편한 위치에 두고 푸쉬를 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목표물 하나 설정해 두고 멀리서 오를 푸쉬해서 그 목표물을 맞추는 연습을 했을 때 가장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트릭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타이밍, 손모양, 간격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잊지 않으시고 오 푸쉬 연습을 하시다 보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멋지게 오 푸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펜타곤의 보여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다. 궁금하신 점은 이제 영상 하단 댓글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간단한 것들은 답변을 해드리겠지만 좀 더 디테일한 설명, 디테일한 코칭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영상을 찍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여러분들한테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펜타곤의 보여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펜바!